자, 최근에 뭐 괜히 와일드카드 진출했다고 이 정도에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최근에 스타일이라면 진짜 조금 더 나은 곳에 조금 더 나은 모습으로 진출해야 돼요. 괜히 와일드카드 왜 거기서 힘들게 갑니까? 바로 제 경기 만들어내고 더욱더 기분 좋게 번듯하게 진출과 가야죠. 저 1위로도 갈 수 있어요. 최근에 본인의 약속을 경기 시작됐습니다. 먼저 이만 선수의 지정입니다. 이만 선수의 지정 12시에요. 테란이죠. 이에 맞서는 최가람 선수의 지정은 9시입니다. 자, 12시 이미완 그리고 9시 최가람입니다. 자, 르카 보호지팀의 최가람. 자, 르카 보호지팀도 뭐 창단한 이후로 스타리그 16강 8강 멤버들을 좀 만들어내야 될 텐데요. 자, 오버로드 아래쪽으로 보내고 있는 최가람이고 나겠습니다. 이면 선수 뭐 이면 선수는 뭐 대부분의 경우에 약간 좀 맴 이야기 들어보면 보통 우는 소리 하거든요. 네. 그런 편이고, 그리고 이제 최가람 선수의 경우에는 맵이 바뀌어도 여전히 뭐 테란이 좀 더 좋다. 네, 저거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좀 압박도 느껴지고 좀 힘들긴 하다. 구드론이죠, 최가람 선수. 예. 순수 구드론이고요. 그리고 그런데 최가람 선수는 그래서 이제 맵이 이렇게 변화돼서 좀 변화되어서 좀 나아지긴 했는데 그래도 여전히 어렵긴 하다. 그러나 오늘 그래서 어떠냐? 예, 오늘 경기 어떨 것 같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할 만해요. 이러더라고요. 예. 지금 최가람 선수는 뭐 12드론 스폰이 풀 이후에 앞마당을 가져갈 수 있는 뭐 그런 안전한 형태보다는 그렇죠. 초반부터 상당히 공격적인 스타일로 원해 처리 플레이를 저글링 바로과 러커 어떤 그런 플레이를 활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신의 스타일을 아주 이제 최대한 살리는 거고 지금 이면 선수가 이제 건물 짓고 있는 걸 이렇게 보면은 건물 둘셋 정도로는 뭐 저글링도 못 들어오게 입구를 막는다든지 이게 사실 안 됩니다. 그러나 건물을 더 동원해 서플레니퍼도 더 짓고 막 팩토리도 뭐 동원한다든지 또 아카데미까지 동원하라고 이렇게 되면은 완전히 틀어 막을 수가 있긴 있거든요. 심시티를 잘해가지고. 근데 빠른 그 부드러운 발업 저글링들이 달려나가는 이것까지 완벽하게 틀어막을 수 있는가라고 하는 건 지금 미지수예요. 네. 근데 아마 한 방향으로 들어올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S10에 한 개 정도만 세워놓으면 되거든요, 사실. 근데 문제는 최하란 선수가 한 방에 가야 됩니다. 이 구발업 저글링이 테란 상대를 위력을 발휘할 수 있는 건 상대가 팔발하게 아니라 서플라이 디포를 출발했다면 아주 한 번에 찾아내면 피해를 줄 수 있거든요. 네. 일단 그 달리는 모습은 바꿔. 그렇죠. 막으러 가죠. 그렇죠. 예. 저글링들이 들어오는 길이기 때문에. 네. 네. 이 한 타이밍만 막으면 두텁게 바리케이드 될 팀이라. 네. 이거는 이렇게 되면 통하기가 힘들죠. 네. 말이 많지 않은 만큼 앞에 SDB 몸으로 잘 잡고 있어요. 네. S10의 한기 정도였다면 강제로 공격하고 들어올 수도 있기 때문에 순간 대처가 이미아 선수가 좋았죠. 네. SDB를 상대편의 움직임을 좋게 파악했어요. 그렇게 되니까 바로 저글링들을 이제 뒤로 빼주고 있는 모습인데 최가람 선수 이렇게 된 김에 멀티를 따라가면서 저글링들은 열심히 또 일을 해가지고 옆에 길들 이렇게 미리미리 좀 사전에 작업해서 뚫어놓고 그래야겠죠. 네, 문제는 사실 12드론 12드론 스포니플 이후에 앞마당한 것보다 상당히 가난한 체제이기 때문에 구드론 선택했다는 자체가 어떻게 해서든지 저글링 발업으로 뭔가를 좀 피해를 준다던가 상대를 좀 줄여준다던가 이런 목적이 남겨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이런 상태로 그러면 사실 12스폰이 앞마당보다 저가 좋지 않은 거죠. 그럼요. 그 정도로 그 최가람 선수가 어떤 공격적인 성향을 띄웠다는 것 자체가 임현 선수의 타이밍이 조금은 두려웠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네, 어쨌건 뭐 갔던 저글링들이 어떤 후속 추가 저글링들하고 합쳐져가지고 입구 쪽을 다시 한번 가본 거는 일단 처음에 저글링 러쉬에 대한 위기만 넘기고 나면은 테란이 마음을 좀 놓고 SCB 한 기 정도만 딱 세워놓고 나머지는 그냥 일하러 이렇게 돌려보내는 경우가 그쵸, 지금 같은 경우에 지금 SCB 하나밖에 없거든요. 파베트 나왔어요 좁은 곳에. 지금 최가람 선수가
마음이 급해요. 구두론 갔는데 피해 못 주니까 조급해질 수밖에 없는 그렇죠. 거죠. 예, 또 뒤쪽을 이렇게 뚫어놨는데 임현 선수가 소수의 병력으로 남아 이렇게 슬그머니 나아보는 이런 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그냥 집안에서 가만히 이렇게 틀어갖고 가만히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더 불안한 겁니다. 예, 이러다가 머린메딕5에 갇혀갖고 확 나오면은 상대방 중립건물 두드리고 있다가 저글링들 그 복귀가 늦어져가지고 한 방에 밀릴 네. 수도 있는 거거든요. 지금 테란이 임현 선수가 선택하는 거는 한 방의 타이밍러시입니다. 즉 앞마당에 성큰 라인이 갖춰져도 한두 개 정도면은 무시하고 본진으로 기습이 가능하거든요. 네, 아직까지 성큰 라인 그나마 네. 없어요. 거기에다가 입구를 막고서 플레이를 했기 때문에 빈집 선수 지금 빈집 네. 들어가죠. 자, 빈집 달아거든요. 빈집도 막을 수 있다면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이거든요. 막을 달아요. 지금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저거랑 아 저거랑 가지 않고 앞마당 방어 쪽으로 방향을 틉니다. 저거랑 전격적으로 성큰 마루하기 전에 일단 근데 이거는 파이어의 세기 살아남은 게 너무 큽니다. 네. 네. 아 들어왔어요. 거의 다 들어왔어요. 거의 다 들어왔어요. 야 그렇다고 이제 매딕이 이제 하나밖에 없다는 게 나름대로 약점이긴 합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너무 세요. 네, 매딕을 갖다가 먼저 공격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까 지금? 바벡스 움직일 수 있는 건 저거일 뿐인데 바벡스인데 이게 구드론 가서 가난한 그 공격적인 걸 선택했는데 초반에 피해 못 주니까 성크를 마구 늘릴 수 있는 자원적 여력이 없어요. 네, 지지. 유리한 오래 끌지 않습니다. 아마 12 스포닝 플러 출발했다면. 좀 더 여유롭게 성큰을 늘렸을지도 모릅니다. 네, 저그전 7연승에서 다시 또 8연승으로 자신의 저그전 연승 기록인 9연승에 네, 1승 차이로 다시 이제 좁히는 모습이에요. 네. 5분 50초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괜히 제 경기지 뭔 이것도 생각할 것도 없게 됐네요. 이면이가 3승으로 가볍게 홍진호에 이어서 두 번째로 뭐 누가 먼저 이런 건 뭐 상관없습니다. 홍진호와 함께 3승으로 16강 진출 확정되는 모습이고 최가람 초반 구드론이 초반 밀자 뭔가를 해줬어야 되는 것인데 이묘한 게 철자 봉쇄되고 결국은 이묘한의 한 방에 경기를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이묘한 첫 경기 박주영 두 번째 경기 변은정 세 번째 경기 최가람까지 여유 있게 세 명을 상대하면서 경기 시간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경기 앞서봤자 역시 타이밍이 좋았죠. 네 바로 16강 또 1위로 진출.